김민재 선수 어디로 이적하나요? 맨유 뭐 얘기가 있더만. 아 맨유! 근데 아 맨유 들으신 거예요? 네! 옷을 맨유 걸 그 저에게 약간 신호를 주시려고. 네! 아! 이스터에그 복산 복. 아. 진짜 아, 이게 유명하신 분들이 보실 수 있어가지고 정말 어때요? 어 너무 너무 좋은데요. 사실 라이브 저는 안 보잖아요. 아니 라이브 저는 라이브 저는 했었어요. 달순의 라이브에 저는 나왔었어요. 언제 나왔어 네가? 아 형 아 옛날에 몇 개월 전에요 형님. 몇 개월 전이었던 거? 응 저 카타르에서 형님. 아 카타르에서. 아, 자, 맞습니다. 제가 이제 한 잔 불러가지고, 네. 저 이제. 덕분에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죠, 저는. 네네. 저는 왜 안 불렀어요? 너 카타르 있었니? 아니, 뭐, 저기, 어떻게 만나셔가지고, 잠깐 짧게만 한번, 뭐예요? 저 친구예요? 뭐예요? 고향 친구. 동네 친구예요. 삼천포? 네. 네. 그때 친했습니까? 그때는 이제, 뒤에 따라다니는. 똘마니! 아, 뭐, 똘마니라고 하기엔 또. 빵샷도 시켰구나? 아니, 그런 건 아는데요?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 학교 여학생들이 얘한테 초콜릿을 선물을 하는 거예요. 야, 그 초콜릿을 초콜릿 뭐라죠? 초콜릿. 아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힙합이라는 만화가 유행할 때였는데 얘는 이제 야, 내 맥주 먹었어? 내가 좀 먹었어. 목이 말라서 미안해. 아 진짜. 어, 너무 맛있어. 아니, 야, 그럼 이걸 나를 줘. 아니. 에이, 덤버들아! 아니, 이게 첫 잔이 제일 맛있는데, 그거를 두 번을 먹으려고 첫 잔을. 어, 잘 몰랐어. 미친놈! 그, 지금 이야기를 좀 했는데, 자, 정동진 씨 아까 얘기 나와가지고, 아까 킴킴킴 했는데, 화면으로 못 봤거나, 아니면 그 안에 담기긴 했는데, 아, 그거 진짜 기획은. 아, 근데 그 정동진 심판님이, 이게 진짜 완전 그 끼를 어떻게 숨기고 사셨지? 어. 그 에너지가 넘치세요. 어허.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막 런닝 하러 가시고 끼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줄이 이렇게 막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줄을 좀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머니까 정동진 심판님은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 익스큐즈 뭐 이럴 텐데 정동진 심판님은 막 약간 이래요. 그 정동진 영국 배우 하는 거 이러면은 거의 모세의 기적 이런 정동진 이러면 다 김 하면서 아 아니 근데 진짜 구별 못 하실 것 같아. 아, 저희 사실 진짜 저희가, 착한 거 이거 진짜 착한 거잖아. 절대 구별 못 해.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. 사실 우리도 막 유럽 사람들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맞아요. 막 유니폼 입고 그런 거 몰라. 아. 그 2018년 러시아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가 숙소에 왔었잖아. 우리 숙소에 처음에 그 살라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막 맥주 먹다 먹고 다 튀어나왔어. 모하메드 살라. 어. 아 진짜? 누가 살라 나왔다는 거지? 우리 사인 받는다고 막 뛰어갔거든. 그러니까 나중에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머리만 똑같아. 아, 어. 아 뽀글뽀글 이런데. 아 형이, 아 짜파게티. 아, 아 진짜 했어? 야, 아 감사합니다. 진짜 손 많이 가는 음식을 사와가지고 또 괜히 좀 저희가 불편을 드릴 거야. 죄송합니다 형님. 어우 형 저 술이 살짝 올라와가지고. 이거 위에 옷 좀 벗고. 어 그럼. 벗방도 해, 먹방도 하고. 야, 근데 이거 완전 PC방 같은데? 아 진짜 이거 왜 조합이 먹으라는 줄 알겠네. 이게 그리고 아까 기네스가 달달한 거에 올리는데 이게 이게 달달하네 했잖아면이 안 비어서 좋지. 아, 형이 근데 잘 어울리죠. 진짜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. 짜파게티랑 기네스 좀 좋습니다. 이게 정동진 씨 이제 그게 있었다 이렇게 막 액션도 크고 근데 진짜 구별 못하는 거 같아. 못할 거 같아. 아, 못할 거 같아요. 근데 그러면은 구별 못해가지고 진짜 사실 방송에 못 담을 정도의 뭐 해프닝 같은 건 없었어. 너무 좀 웃겼던 거는 마트 갔는데 젊은 친구가 알아본 거예요. 김이다. 김이다. 그 종류에서 자기는 아니다. 김 이걸 들고 있었어. 맞아 맞아. 나는 김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. 그 젊은 애가 안 믿어가지고 또 너무 답답한 거야. 아니 아 진짜 아니다. 그러니까 걔가 그러면 우통까 이런 거예요. 진짜로. 아 여기 까르페 디엠. 여기 뒤에. 어 문신 있으니까. 그래서 아유 튀어나왔다. 괜찮아. 심판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. 이를 이렇게 한 거예요. 어. 그래서 보고 실망하고 갔어. 그리고 뒤에 그 웃긴 게 영상 뒤에 또 한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있어. 나 아무튼 아 카메라 내리더라고. 아 막 자꾸 찍고 있다가
아씨 아니구나. 그리고 애기랑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애기한테 야 킴이다 하고 너 빨리 사진 찍으라고. 그래서 킴 애기가 이제 그 정동윤 심판님한테 아 뭐 열심히 해주세요. 우리 나폴리오 열심히 해주세요. 하는데 이제 저희는 속으면 안 되니까 아 논내킴 논내킴 이러니까 막 조용히 동심을 지켜줘. 그 정도였다니까요. 아, 그러니까 부모님은 네. 이제 아,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서 알겠는데 네. 우리 아이에게는 네, 그냥 김민재 네. 만났다는 하고 넘어가자. 아, 그렇지. 사실 뭐 그 친구에게는 그냥 추억이 남는 그렇죠. 거니까. 네. 아, 그 정도로 잘. 그렇죠. 되게 재밌었던 게 아, 그거 좋네. 정동현 심판이 한국에 와서 이제 주심을 또 보시잖아요. 어, 난 네. 네. K리그 중계하잖아. 어. 혼자 봐서 이게. 선발 라인업이 딱 나오면 거기에 침반 서 있단 말이야. 어. 그냥 웃어. 그리고 사실 이게 막 판정하면 나는 이제 아 저거는 이제 아 뭐 이런 이것 때문에 뭐 네. 옵사이드입니다. 이랬는데 그냥 그냥 행동을 하면 웃겨. 그게 전북이랑 수원 경기였나? 어 수원전 수원전.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정동윤 심판님이 뭘 했어요. 약간 그래서 수원 쪽 그 VAR을 체크하러 갔어. 어 갔어. 네. 김, 김. 저 팬분들 같아. 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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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. 올해 최고 영상이다. 예, 예. 근데 그 어떻게 현지에서 나중에 영상 편집하고 이렇게 본 건 없어요? 이번에 그 정도시 관련해서? 주신 관련해서? 저는 안 가. 어, 지금 계속 먹고 있었는데 할 말이 없어. 아, 현지 기사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. 어, 뭐 현지 기사도 나왔어? 네, 현지 기사도 나오고 막 그랬어. 아, 난 전 뉴스 나온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아, 잠깐만. 이게 반반반은 나랑 입장이 똑같아. 그냥 지금 시즌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. 야, 촬영 촬영. 나 너무 뉴스 가요. 아, 뉴스로 지금 소식 듣고 있어. 신기하더라고요, 그게. 오. 저기 뭐 유명한 매체 나왔어요. 아. 어, 그 막 저희도 그 이적설 듣는 그런 매체. 막 가제타 이런데. 왜 막 그런 느낌이었었어요. 아. 어. 리퍼블릭한가 뭐. 어. 네. 아, 아, 거기 나오죠. 나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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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뭐 이렇게 와서 그런 게 했다. 아, 근데 진짜 그러면 김민재에 대한 나폴리의 뭐라고 하지? 이렇게 인기 뭐 호감도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거. 그러니까 그렇죠. 계속 같이 있었던 거잖아. 저는 하루만 같이 있었는데. 하루? 어. 그냥 저 동양인인 것만으로 그러니까 정동진 심판의 인기는 당연하고 아 김민재 닮았다는 이유로 이거는 뭐 그냥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. 진짜 아예 그러니까 못 다녀. 논내킴을 들고 다닌 이유가 그냥 이걸 없이 간다? 그러면 다닐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엄청 잘해주더라니까. 무등 아, 태우고 막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 그런 거. 그럼요. 대단한 거야. 한 도시를 그렇게 만들었어. 어? 요새는 인도네시아래. 아 태용이 형. 아. 인도네시아 가면은 어. 국빈 대접을 받아. 아 한국인이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. 지금, 무상 형 얘기한 것처럼, 택시 타면은, 안 받는다는 사람들도 많고. 아, 근데 지금 가짜 뉴스 퍼뜨리면 안 됩니다. 지금. 아, 지금. 국빈 대접을, 어, 모두, 아, 모든 지식 얘기 나왔어. 잠시만. 얼굴이 좀 취하셨어요. 얼굴이. 형님들. 국빈 대접을 뭐 다 받는 건 알겠지. 받은 사람 중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, 형님?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? 야... 마음대로 말하고 있다 어디 피셔요? 출처만 좀 듣자. 제가 사실은 지난주 고창성 아저씨 아니냐 저분. 네. 지난주였나? 지지난주였나? 네. 신태호 감독님이랑 네. 통화를 했어요. 어, 신태호 감독님 비셜이라고요? 그래서, 진짜예요? 아, 근데 진짜예요. 감독님이랑 통화를 야, 밤, 왜 어떻게 감독님 자투리 되게 쓰시잖아요. 야 밤바야 함남 온나? 그래서 밤바야 밤바야 너무 온다 완전 그 전형적인 밤바도 아니고 밤바는 뭐 밤바야 밤바 확실한가요? 밤바예요 밤바예요 밤바야 밤바야 너무 온다 그래가지고 아 감독님 얘 그 딴 게 아니라 뭐 섭외 때문에 얘, 어 잠깐만 내 누구 들어온다 끊어봐 바로 끊어졌어 그리고 그 다음날 가셨어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, 예, 예. 한국에서 한국에 계시다가 예. 그럼 어떻게 뭐 저희 혹시 그 시즌 정동식 주심에 대한 시즌 2 같은 건 생각 살짝만 좀 혹시 아... 계획이 저희가 옛날부터 문성 형님한테 진짜 한번 찾으러 가자 형님 사가하셨던 거 다 사가 안 하셔도 되게 진짜 있으면 어떡하냐 세르비아의 스레코비치가 있으면 어떡하냐 아니 있으면 사과를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진실인 거야 그거는 형은 알았던 거야 예스야 형은 알았던 거야 뭘 또 사과 아 그러니까 진짜 뭐 선수들이랑 연락도 좀 자주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무래도
이강인 선수, 손흥민 선수 뭐 다 사실은 슈퍼러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게 팬들이 좋아하셨잖아요. 이번에 그 스페인에서 마요르카 경기하는 걸 이제 보러 갔었는데 심철님이 이제 이강인 선수를 만나는 그 시간들이 잠깐 있었거든요. 아주 잠깐 있었는데 너무 안 친해 보이더라고. 무슨 소리세요? 이강인 선수, 이강인 선수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? 많이 엄청 농담도 하시고 하셨어요. 농담도 하셨어요? 강인이 형이 하셨어요. 하시고 농담도 하셨고. 아니, 나이 차이가 거의 뭐 한 17살, 18살. 아, 강인 형님이 저기 농담도 하시고 하셨어요. 예. 쳐주셨어요. 예. 고마운 형이시네요. 그 시청자분들은 되게 오히려 친데레. 네. 그 친데레가 좀 있더라고요, 보니까. 이강인 선수가 아, 뭘 또 와요.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또 뭐 촬영을 해, 또 뭐 약간 이러면서 또 다 해줘요, 또. 맞아. 그럴 것 같아. 다 해주더라고.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김민재 선수 말이죠. 이렇게 막 잘해가지고 이제 카톡을 하나 보내봐야 되겠다. 딱 하면은 그 카톡 들어가면 그거 써 있습니다. 카톡 안 합니다. 그 상태예요. 제가 어떻게 이제 김민재 선수 연락처는 아니고 카톡만 이제 알게 돼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렸었어요. 몇번 그냥 간단 뭐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이제 드렸었었는데 네. 언제더라? 한번 카톡 부사가 바뀌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드님이 같이 사진을 찍은 부사가 그래서 뭐지? 내 폰에는 김민재 선수라고 되어 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. 그래서 어쨌든 선수들을 가끔씩 뭐 보기도 하고 촬영 때문이라도 김민재 선수 어디로 이적하나요? 진짜 아니 근데 친하시니까 다들 아니 저는 진짜 이거 왜 저희한테 여쭤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진짜 형님이 처음이 아니라 어저께 진짜 카톡 보여드릴 수 있는 제 친구도 중학교 친구도 김민재 선수 어디 가면 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. 우리도 모르는데 저희는 진짜 하나도 몰라요. 좀만 좀 풀어주세요. 아니,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아니 진짜 촬영할 때 가끔씩 선수분들이랑 촬영할 때 맞아요 가끔씩 막 그런 농담을 선수들이 할 때는 있는데 네네네 오히려 저희 채널은 저희는 편집해요. 아 그런 얘기가 혹시 나와서 괜히 뭐 좀 할 거다 어떻게 막 될지 모르니까 네네 저희는 오히려 하지 마시라 편집. 자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토트넘에 남아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? 어떻게 뭐 좀 들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최근에 손흥민 선수 언제 보시는 거예요? 진짜 저희끼리만. 예. 느낌 어때요 느낌? 왜, 바람 지금 너무 살인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. 살이 지가 다 살려놓고. 야 왜 이렇게 살려? 여러분 제가 라이브를 지금 걱정을 하겠습니까? 이 형이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김민재 선수 어디로 이적하나요? 맨유 뭐 얘기가 있더만. 맨유. 근데 맨유 들으신 거예요? 네! 옷을 맨유 걸 그 저에게 약간 신호를 주시려고. 네! 이스터에그 복선. 아니 그 슈퍼러브는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? 대체 어디까지 끌고 갈 겁니까? 저는 일단은 진짜 축구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이상 매호대전은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. 호날두 메시 선수가 동시 섭외를 해서 붙는 사우디를 가 그러면. 아, 죄송한데요. 방송 토크라고 했는데 술 드신 분이 난리를 하셔가지고 구시렁 하시면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. 이게 매호대전 한 방이 무슨 말이에요? 그리고 당신 회사 얘기예요. 자꾸 무슨.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, 형님?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딱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번 차서 누가 더 뭐 멀리 가냐 뭐 예를 들어서요. 메시하고 호날두를 섭외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을 멀리 차냐 경기를 한다고. 왜냐면은 사실은 메시하고 호날두를 불러가지고 형님 그걸 가지고 야 배우대전에서 좋아요. 날든 노쇼 시즌 2라는데 제 꿈입니다. 죄송한데요. 너무 재밌다. 자꾸 왜 토를 치세요. 야 재밌겠다. 몇 골을 하냐. 우리 바밤바도 어떻게 끌고 어디까지 보여주실 겁니까? 뭘 하실 겁니까? 저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하는데 이만큼 이라도 저희가 하는 일이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지금 애들 데리고 막 그렇게 가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이만큼이라도 이번에 뭐 우리나라 선수들 진짜 너무 잘했고 아시아에 그 약진이 있지 않았습니까? 이번 월드컵에서 진짜 이만큼이라도 제가 눈 감기 전에 야 그래도 요 정도면은 할 만큼 했다 나는 약간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개인적인 바람인데요. 갑시다. 네 갑시다. 8시 반이네요. 벌써 끝냅니까? 아니 방송을 더 하고 싶어도 너무 취해가지고 형 그냥 가면 안 돼. 나 지금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. 형 그럼 먼저 가실래요 형님?
기네스 축구 볼 땐 기네스 진짜 많이 드셔주고요. 우리 달순애 빨라댔대잖아. 그만해. 달순애 여러분 제발 사랑해 주시고요. 가는 김에 슈퍼러브도 한 번씩 구독해 주시면 사랑합니다 여러분. 아이 다음에 또 봐요. 가입시다. 이게 뭐야.